아, 우리 석진이가 세 명을 선택해 주세요. 아, 저희 편을 응. 고르면 되는 거죠? 이 중에 네. 고르면 돼. 저는 일단 저는 일단 제시 씨를 네? 제 편으로 하고 싶어요. 왜? 왜? 왜요? 완전 저랑 다른 처음 보는 스타일. 성향의 분이라서 그니까 제일 좋아할 거야, 여기 가서. 그만. 그만. 그리고 그리고 소민이 안 돼! 야, 소민이 너 갈까요? 네. 네, 가시죠. 사랑하는 연인들이 바다 걸어갈 때 시작이다. 찐 오빠 뭐 하고 지내? 나? 요새 뭐 해? 야, 나 진짜 소민이가 저 끝에서 여기까지 진짜 말 안 그런 물어보는 거 처음이다. 야. 오늘만 기다리고 있었어. 아, 뭐야? 오늘만 기다리고 있었어. 아, 뭐야? 헐 멘트. 설레게 하네. 둘이 사귀었지, 솔직히. 이렇게 못 보지. 무슨 소리야, 진짜. 전소민 얼굴 봐봐. 전소민 얼굴 빨개졌나 아닌가? 빨개졌어요. 엄청 빨개. 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래. 사귄 건 아니고 전소민이 석진이를 굉장히 또 좀 호감적인 감정으로다가 진짜 매일매일 촬영장 갈 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힘들 말고. 야, 윈니 좀 드러내고 웃지 마. 현주가 앉은 그 목베개 그 옆으로 얼굴 내밀고. 오빠 입이 찢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 오늘 광대 앞으로. 상해도 괜찮아? 나는 그 얘기를 할게. 나 묘하게 질투하네. 헐, 삼각관계 인가? 오늘은 그거 안 해? 석진이 오빠한테? 아, 석진한테 공식 질문해. 오빠, 무인도야. 이 질문을 다 하더라고. 오빠는 누구를 선택할 거야? 미주라고 해줘, 미주. 네, 미주 씨랑은 괜찮아요? 뭐가? 제가 선택을 해도. 저요? 저요? 아, 저는 뭐. 어떻게 사실 거예요?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실 거예요? 일단, 미주. 작살 만들어가지고 생선 좀 잡으러 낚시 가야 되죠. 좋아요! 어머, 뭐야. 지금 뭐, 몰라. 지금 아직 뭐 선택한 게 아니야. 나도 진석 오빠 좋아. 진석이 오빠 누구야? 석진이야. 석진 오빠. 빨리 하라고요, 오빠. 터널 지나면 대답해 줄래? 아니야, 지금 해야 돼. 자, 이제 터널의 끝이에요. 5, 4, 3, 2, 1, GO! 소민이. 소민이? 아, 엄마! 오늘 소민이 오늘 좋네. 나 진짜 기대 안 했어. 아, 전소민. 얄밉지, 이거? 오빠, 질투해? 아, 미주는 오늘도 지금, 야. 아, 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그러면 장르 바꿔서 멜로. 멜로. 바이러스. 어? 바이러스. 바에서 한 잔만 하고 나서 좋다. 딱 시작됐다. 이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이유는 뭘까? 아, 좋다. 러브. 러브. 바로 이런 게 사랑 아닐까요? 쓰. 여기만 잘하면 된다. 쓰레기. 쓰레기. 아니, 오빠 옆에서 쓰레기라고 그래가지고 쓰레기. 야, 그거 그거 할 줄 몰랐어. 자, 우리. 자, 갑니다. 상해부터 줘, 상해. 나 이번에 좀 잘해볼게. 스릴러, 피아노. 여기. 피. 피 좋다. 스릴러요? 피. 네. 피. 피가 철철 흐르던 그를 보았어요. 아. 오 마이 갓. 노.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얘 여연했는데? 미주야, 미주가 연기하지 말고.
청춘 로맨스로 갈게요. 이번엔 청춘 로맨스. 청춘 로맨스. 나부터 할게. 자, 갑니다. 경상북도. 경. 경사스러운 학교 캠퍼스의 축제였었어요. 경사스러운 학교 캠퍼스의 축제였었어요. 솔직히 경사스러운 학교 축제가 어디 있어? 야, 경사하고 학교 축제가 서로 호환이 되니 이게? 우리가 안 한 거예요. 왜요? 뭐? 좋네. 상. 상여봐. 나 너 좋아해. 어, 좋다. 북. 좋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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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부끌부끌하지만 부끌부끌하지만 내 거야. 어? 넘어갔어. 내 거야. 넘어갔어. 내 거야. 도. 도망갈 수가 없네. 어? 뭐야? 됐네. 괜찮은데? 왜? 요건 일단 보류해 놓을게요. 여기까지 들어보고. 우리가 할게. 우리가 끝내자, 미주야. 누구부터 할 거예요, 이 팀? 여기 상엽이. 마지막이요. 아, 진짜 잘해야지. 나 잘하고 싶어. 맞아. 19금으로 진짜 해도 되는 거야? 19금? 상관없어요. 갑니다. 금메달. 금. 네?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이 가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이 가슴. 오! 뭐가 놀래라. 네. 매달리면서까지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어? 매달리면서까지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어? 달. 달. 달마다. 달은 두툼하고 잘생겼고, 응? 모험을 했으면 돈 좀 벌었을 거다. 모르겠다, 오늘. 모르겠다. 몰라, 진짜 모르겠다, 오늘. 작년, 재작년부터 장가, 결혼? 그거 엄청 관심이 많네. 어, 네. 그런데 결혼선이 갈라지거나 끼자고 뚜렷하잖아. 네. 한 사람에게만 올인한다는 뜻이거든. 우와. 여자는 여사친, 요즘에 말하는 여사친은 그런 거는 안 둬. 그 여자는 사귀거나 어? 아니면 내 여자거나 그거지. 그냥 여자는 여사친은 없어. 여자랑은 친구 안 해. 네, 맞습니다. 어, 그치? 네. 발가락이 벌어졌잖아, 사이가. 그런 개성이 강해요. 그리고 본인도 문서운이 들어왔는데 계약이나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 아, 보면 제가 지금 소속사가 계속 정하고 있는데 대박이다. 그래서요? 본인은 썩 마음에 안 들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스 노가 분명한 사람이잖아. 아, 네. 왜 또 서로 발바닥을 보고 난리야. 부드러운 인상이잖아, 인상이. 그래서 남들한테 되게 부드러울 것 같은데 간격은 넓은데 유독 새끼만 뚱뚱하다는 건 네. 전형적인 외강 내유라는 소리거든. 그래서 소심한 성격을 감추려고 말을 되게 거칠게. 말을 되게 거칠게. 네, 맞아요. 뚝뚝. 우와, 맞아요. 맞아요. 서로. 우와, 대박, 맞아요. 맞아요. 근데 모든 한국 사람 승질머리 다 있어요. 가만 있어 봐. 좀... 아니. 가만 있어. 여기 승질머리 없는 사람이 없어. 선생님 붓을 던져 너 조심해.